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황당한 전압 판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52712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임금 청구 사건이고요. 원고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피고는 한국 GM이고요. 상고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한번 내용을 보시죠. 이제 한국 GM은 원고 노동자들에게 업적 수당, 그다음에 조사 연구 수당, 그다음에 조직 관리 수당, 그다음에 이제 가족 수당 중에 본인 목록원을 이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18일 날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12-89399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어떤 판결을 하게 되냐면, 통상임금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는 맞다. 그리고 강행법규 위반한 합의를 신의 측, 위반한 합의를 신의 측으로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야, 너 합의했는데 뭐 이제 와서 강행법규 위반 주장하는 거는 좀 신의 식에 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원칙이다. 여기까지는 뭐 아주 당연한 얘기죠.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거는 근로기준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는 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니까 노사합의 무효고, 근로기준법 위반된 거는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합의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이거를 야, 너 합의까지 해놓고 왜 이제 와도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주장해? 이런 거를 신의 측 위반으로 배척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2013년 전원합의 판결은 여기다가 사족을 답니다. 뭐라고 다냐면, 예외적으로 신의 측 주장으로 합의를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 첫 번째, 장기간 관행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합의에 관, 그렇게 합의한 장기간에 걸친 관행이 있다면 가능하다. And 회사가 이 합의를 지킴으로 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이때는 회사가 신의 측 주장을 가능해서 강행법규 위반한 합의의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이 대법 판결의 이제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상임금을 제외하기로 하는 무슨 여러 가지 안 하기로 뭐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관행에서 인정된 거 맞다. 그리고 회사가 아주 어려우니까 갑을 오토택 사건이었는데 그 갑을 오토택이 경영상 민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의 위반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 제외하기로 한 합의 인정, 효력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죠. 그러면 이제 이 사건에서 과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예외적 신의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당연히 이 GM 측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뭐 GM이 어려운 건 다 아니까.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첫째, 예외적 신의 측 배척의 법리는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종전 13년 전원합의체 판결 그대로 인정하겠다. 다만 업적 연봉, 여기서 말한 이제 문제가 된 업적 연봉을 통상임에서 제외하기는 노사합의의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갑으로 오토택 사건에서는 통상임금 제외하기로 다들 그렇게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행이 있었고 그래서 관행 있다라고 인정하고, and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통상임금 포함시킨 퇴직금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끝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지금 이 소개하고 있는 판결에서는 그런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털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까지는 판단할 필요도 없게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시의적 적용 안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제외하기로 하는,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 효력은 없다. 그리고 그런 합의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거를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다 그냥 무효다. And 그러나 예외적으로 두 가지, 장기간 관행이 있거나 묵시적 합의가 있거나 그 다음에 회사가 엄청 어려우면 강행법규 위반 효력 인정해 주겠다는 게 2013년 전원 판결이었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 2021년 이 판결에서는 그거는 놔두고 다만 그런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회사 측 주장을 안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원고들이 승소한 거죠. 이 판결은 2013년 전화 판결이 매우 이상합니다. 매우 이상하고,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사법농단 사건에서, 그 청와대에, 우리가 국가 경영을 해서 이렇게, 이런 판결도 했습니다. 라고 해서 든 판결 중에 갑으로 오척택 사건이 2014년 전화 판결. 근데 어쨌든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고 위반 시 무효가 되는 게 당연하고, 이거를 전화 판결에서 그 강행법 위반인 합의인 거에 대한 예외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고유직책으로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2013년 전화 판결은. 그래서 이 판결은 굉장히 이상하고, 그런데 이제 이 2014년 전화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기도 어려워서 아마 이 2021년 이 대법원 판결은 전화 판결을 유지한 채 이걸 우회하는 겁니다. 우회를 어떻게 했냐면,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향후에 이런 비슷한 소송이 된다면 전화 판결은 유지한 채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형태로 해서 아마 그 강행입구 위반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좀 이상한 거죠. 좀요요 판결은 2014년 판결은 제가 보기에는 언젠간 깨져야 될 판결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2021년 판결에서는 합의의 묵시적 합의라든지 관행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그 강행불권 위반의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합의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논리 자체가 다른 겁니다. 어쨌든 요런 비슷한 통상임금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이런 뭐 서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걸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라고 인정을 안 해버리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이기 때문에 요 판례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신탁부동산의 사회행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5489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사회행위 취소 사건인데, 원고는 이제 건설 하청업자였습니다. 하청업자인데, 피고는 신탁부동산의 매수인이었고,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유동개발의 신축 건물을 이제 하도급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개발에 대해서 이제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죠. 근데 유동개발은 이제 신축 건물을 건설하면서,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제 신탁을 합니다. 아시아 신탁에 신탁을 하고, 보통 이제 신탁 계약을 하면 1순위 수익자가 이제 공사대금을 이렇게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대주라고 하죠. 보통 은행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금융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1순위 수익자가 되고요. 2순위 수익자들은 이제 공사대금 업자로 이제 해준 겁니다. 공사대금을 먼저 받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대금 받아가고, 그러면 3순위가 이제 유동개발이죠. 이 개발 시행사. 그리고 나서 이 계약서, 신탁 계약서에 신탁의 종료는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동개발이 공사비를 지급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공사 지급을 못 하니까 원고에게 그 건물의 매토 이렇게 일부 건물 그 호수를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동개발이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그러니까 이런 수익자들, 뭐 이런 원고, 특히 원고죠. 원고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해버리고 이거를 피고인한테 매도해버립니다. 매도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 원고는 지금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신탁부동산에 넘어갔죠. 넘어가니까 이 신탁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매매 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유동개발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 넘어온 상태에서 유동개발을 다시 피고인한테 넘겨줬다. 이러니 유동개발이 피고인에 넘겨준 거, 이 넘겨준 것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인 사회행위에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채무자, 그러니까 이제 유동개발이 이렇게 신탁부동산을 처분했는데 이게 사회행위에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때 유동개발의 그 신축 건물이 이미 1차 수익, 그 차주,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의 채권보다 건물 가격이 낮았어요.
한마디로 건물을 싸그리 팔아도 돈 빌려준 사람 돈 남겨주고 나면 실은 남는 게 없는 거죠. 그 상태여서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채무자의 신탁 부동산, 이 맡겨놓은 부동산의 가액이 우선 이 가액보다 우선 수익권, 즉 대주의 아까 돈 빌려준 사람의 수익권보다 건물의 가격이 낮으면 사실상 이 건물은 채무자의 적극 재산이 아니다. 그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라는 거죠. 애초에 이 신탁 부동산을 채무자 유동개발에 처분한다 하더라도 유동개발에 그 갚을 수 있는 재산에 애초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애초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명의만 유동개발에 넘어왔다 하더라도 넘어와서 다시 피고한테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행위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사행위가 되냐 안 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되고 나면 악의추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아 그거는 애초에 적극적인 안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 판례는 채무자가 신탁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게 건설업계에서는 이제 건설을 해서 하면서 이걸 하는 거죠. 이제 통상적으로는 빌려준 돈보다 건물 가액이 높습니다. 건물이 높기 때문에 남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적극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탁이 종료됐을 때를 예상을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건물이 다 완성됐다. 완성돼서 분양가에 떼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지나면 신탁이 종료되겠죠. 그때를 기준으로 건물 가액에서 우선 수익권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금액을 현 시점으로 현가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율 상대로 쭉쭉 깎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남으면 그게 적극 재산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0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된다면 애초에 이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설령 채무자가 신탁을 해지해서 처분했다 하더라도 사행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유동개발 명의로 등기가 회복됐다 해서 일시 회복됐다가 다시 처분했다 하더라도 적극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사행이 안 된다. 그래서 원고 패소된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문장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86874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원고가 불법 오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분인데 그 분의 유족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대한민국이고요.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한번 내용 보시죠. 이제 피고가 이제 대한민국 소속의 그 세수부 산하에는 동해업 관리단이 있었습니다. 이 동해업 관리단에서 불법 오로 행위를 이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배가 이렇게 쭉 가다가 불법 오로를 하는 것 같으면 단속선이 큰 배 밑에 이제 떠서 모터보트로 쭉 가게 됩니다. 쭉 가면서 2015년 4월에 이 망인과 그 동생이 암초 부근에서 소중 상태로 숨어 있었습니다. 단속선이 오니까. 근데 단속선이 접근해 와가지고 일단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최대 속력으로 도주를 합니다. 근데 도주를 하다가 단속선이 이제 따라가죠. 따라간 상태에서 이 망인의 선박이 암초하고 꽉 부딪히고 파손되면서 이 망인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단속선이 그 자리에서 이제 구조를 못하고 이때 약간 19시 45분경에 지금 접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밤중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단속선이 그 본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자기 그 모터버트에 있는 이물질들이 제거합니다. 뭐 해초 같은 걸 제거한 다음에 다시 사고 현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보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망인이 없어진 걸 확인하고 주변을 살피다가 망인의 사망을 이제 확인해서 이제 사체를 이제 인양을 한 거죠. 이때 이제 망인의 몸은 이제 0.053% 음주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상태에서 배를 세게 문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이 단속선이 과잉 단속한 게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고 구조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 두 번째가 이제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첫 번째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과잉 단속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망인은 이제 망인의 선박이 불법 어로를 하고 있으면서 그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불법 어로 장비를 갖고 있었고 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중 상태로 이제 갖고 있다가 단속선이 오니 와서 거기 배 멈추세요. 우리 단속 갑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도망갔기 때문에 과잉 단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구조를 제대로 했냐의 문제인데, 이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사고 지점이 암초 부근이었어요. 거기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야간이었으면 19시 45분에 정지했는데 그 사이에 휙 도망갔으니까 더 어두워졌겠죠. 그 상태에서 이걸 따라가다가 이제 침문된 걸 발견했기 때문에 단속 정도 암초에 부딪힐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선으로 돌아와서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당장을 구했다면 뭐 살 수 있었을 수도 알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사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 그러니까 직무상 과실을 판단하려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사고 당시에 이렇게 돌아가서 이물질 제거한 것이 전혀 합리성이 없거나 통상 해야 될 일을 완전히 게을리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직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서 원고 청구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이거 직무 집행상의 과실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사후적으로 아 그때 이걸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걸로는 과실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게 이 판례의 태도고, 결과적 사후적으로 관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거 이 판례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 게, 당사자들은 이제 변호인한테 와서 억울함을 토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억울함을 잘 듣다 보면 결과론적 사후론적 관점에서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유족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뭔가 좀 아쉬운 게 있겠죠.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그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변호인이 잘 모르게 되면 당사 의뢰인의 말에 그냥 휩쓸려 가면서 과실 있네 하면서 소송의 결과를 잘못 예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소송 결과를 잘못 예측하게 되면 소송의 어떤 그 입증의 정도라든지 여러 면에서 전략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 판례는 꼭 기억해 두셔가지고, 직무상 과실의 판단 기준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사고 당시에도 기준을 했을 때도 합리성이 없다, 또는 전혀 좀 뭐 현저히 의무를 위반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점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는 기억해 주셨다가 의뢰인이 물어봤을 때 소송 전략을 수립하거나 의뢰인을 설명할 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분 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일자 판례 공부 민사 청구취지 변경과 소멸시효 중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44114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별 5개짜리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판례 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원고가 채권자고 피고가 채무자였습니다. 상고 기각됐는데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2011년 4월 26일 날 추후 감정을 통해 청구 금액을 확장하겠다고 하면서 소를 제기합니다. 이 사건에는 이제 하자 보수를 다투는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자 보수에 따라서 감정 금액에 따라서 청구금 확장하겠다고 해서 이제 소를 일단 뭐 1억 1천만 원 뭐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14년 11월 12일 날 이제 하자 보수에 관한 감정 결과에 따라서 이제 청구 취지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할 때 이 원고 이제 아마 변호사가 있었겠죠. 이 변호사가 어떻게 신청을 하냐면 청구 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을 모두 뺍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뺀 하자 보수 금액만 청구한다고 이제 신청을 한 거죠. 그리고 2015년 10월 23일 변경 신청서를 한 번 더 제출하는데 그때도 부가세는 제외라고 해서 청구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어느 정도 이겼는데 항소심에서 2017년 9월 13일자 준비 서면으로 부가세 공제 주장을 철회하고 부가세 지급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구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원심은 2011년 4월 26일에 소를 제기했는데 그때부터 5년이 지난 2016년 4월 26일자로 부가세는 모두 소멸했다.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나는 추후 확장으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거는 소송 표시 완성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상고를 한 거죠. 이제 이 판례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소송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를 제기할 때 일부 청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청구를 할 경우에 일부 청구를 해도 소멸시효는 전체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명시적 일부 청구의 경우에만 일부에만 청구 그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청구를 하는데 내가 1억 중에 1000만 원만 청구한다 라고 하는 거하고 나는 1억만 청구한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일부 청구, 명시적 일부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그 일부 청구한 금액에만 중단되고 나머지 금액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소멸시효 그 소송 중간에 청구취지 확장을 하면서 1억 전체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1억 전부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소송 중간 일부를 명시적으로 제외를 했다가 다시 확장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추 확장을 하겠다는 취지로 소 제기할 경우에는 채권 전부에 대해서 시효 중단되는 게 맞다. 그런데 일부 확장을 하면, 실제 청구를 확장을 하면, 그때부터는 확장 부분만 시효 중단이 되고, 그때 명시적으로 제외한 거는 소멸시효 중단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밝혔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은 소멸시효 중단이 안 된다. 따라서 적어도 소제기 이후부터 2011년 4월 26일부터 5년이 지난 2016년 4월 26일에는 부가세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됐다라고 본게 맞다라고 해서 원고 상고 기각 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확장을 할때 명시적으로 뭔가를 제외할 경우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장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로 남겨놓으면 전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가세는 제외라고 써버리면 한번 제외해버리면 다시 확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의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굉장히 큰 항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제외해 버리면. 따라서 요 판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서 청구취지 확장할 때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거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명시 제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 이야기를 안해 버리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아무 이야기를 안 하면 나중에라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명시적으로 부가세 제외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그래도 결국 부가세는 소멸시효 완성이 된 걸로 끝나버립니다. 이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하고 꼭 기억해 주셔가지고 청구취지 확장을 구한 상태에서 실제로 확장할 때 그때 명시적으로 뭔가를 제외하는 거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 청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1737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임금 청구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하청업체 건설 근로자였습니다. 피고는 원청 건설사였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는 원청 건설사로부터 하청받은 업체의 근로자가 이제 원고였죠. 그리고 피고는 원청 건설사였고. 그런데 이제 원고가 이 하청업체 근로자였는데 이제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을 달라고 이제 피고한테 청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피고에 대해서 어떻게 청구를 했냐면 내가 피고의 근로자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실제로는 하청업체에 그 사용 그피그 고용 피고용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피고한테 직접 고용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또 어쨌든 근로기준법상 제44조 2에는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 그러니까 딱 요 위, 지금 중간 하청업체의 직상 수급인, 피고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하청업체 그 사장하고 연대해서 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게 이제 근로기준법 44조 2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청업체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하수급인, 그러니까 이그 하청업체 사장한테 합의를 했다. 이 근로자의 임금을 하청업체 사장이 다 지급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근로자 임금을 하청업체 사장이 받는 걸로 위임받았다. 이렇게 위임했기 때문에 나는 다 지급을 했고 너한테 또두번 중복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렇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데 주장을 하는 경우, 임금을 구하는 경우, 그냥 기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44조 규정에 따라서 고거에 따른 임금 청구를 한 걸로 볼 수도 있느냐? 요게 하나고, 두 번째,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 그러니까 사장한테, 하청업체 사장한테 나 수령권을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약정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 안할수 있느냐? 이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건설 현장에서 건설 근로자는 고용 관계가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고가 피고에 직접 고용자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 고용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44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원청 업체에 대한 임금 청구인지 요거를 포함한 거로 볼수 있기 때문에 꼭 한쪽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고요. 두 번째, 근로기준법 44조 2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청 업체가 그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연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하는 합의는 강행법 위반이어서 효력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한테 돈 다시 줘야 된다. 왜냐하면 원래 연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장한테, 그러니까 하청업체 사장한테만 준 걸로는 자기 채무를 이행했다고 볼수 없다라고 해서 임금 다 줘야 된다는 판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청업체는 근로자한테 직접 돈을 줘야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설령 하청업체 사장한테, 사장이 위임을 받았다고 뭐 말을 해도 거기에 현혹돼서 하청업체 사장한테 주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이중지업의 유급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따라서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체불 임금이 있으면 설령 그것이 사장한테 직접 줬다고 하더라도 원청업체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판결을 뭐 하나 좀 추가를 해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요 사건은 이제 하도급을 받을 경우에의 문제입니다. 하도급을 받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미장 같은 거라든지 이런 뭐 목공 이런 걸 했을 경우는 하도급을 받는 이런 형태가 되면 이렇게 직접 수급을 할 수가 있는데,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고가 원청이고 피고가 이제 하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콘크리트 업자한테 이제 콘크리트를 납품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거죠. 이때 못 받는데 이때 요거 가는 경우, 요런 경우가 가끔 있고, 또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금씩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고용관계가 인정이 안돼 버리면 요 근로기준법 44조 2는 적용이 안 됩니다. 어쨌든 건설 현장에서는 고용관계냐 도급관계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 있어서는 고용이냐 도급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 경우가 된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고용이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고용관계로 인정이 돼서 임금 청구를 받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보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일자 판례공보 민사 보험회사의 채무 부존재 소송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1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5795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중요도는 별로 별 하나 정도로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였고요. 원고는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통 이제 보험금 달라고 막 요구하면 우리는 보험금 줄거 없다라고 하면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근데 피고는 이제 보험 수익자였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그 피고는 이제 어떤 뭐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분이 이제 뭐 돌아가신 경우는 이제 수익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이제 보험회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 보험 계약자, 그러니까 아마 보통 사망보험이 많던데 보험 계약자가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면서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 보험사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피고가 반소로서 보험금 지급을 이제 구하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보험금에 관한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험회사의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걸 계속 허용하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몇몇 대법관들이 이제 갖게 된 거죠. 다수 의견은 뭐할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은 다르게 본 거죠. 한번 보시죠. 이제 다수 의견은 뭐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그 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할 거 없다라고 하는 소극적 확인에서 부존재 확인에서 제기하는 거 가능하다. 별 문제 없다. 지급처럼 하면 된다. 이게 이제 다수 의견입니다. 문제는 이세 분의 대법관들이 여기에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이기택,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이 이런 거 계속 허용하는 거 부당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한 거죠. 이제 어쨌든 다수 의견이 안 돼서 그냥 반대 의견으로 남았는데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결국 보험회사가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보험 수익자는 강제로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소송을 당하고 그 부존재 확인에서 이기려면 내가 보험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입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보험금 부존재 확인서를 제기를 하면 상대방 피고 이 사람이 다 입증해야 됩니다. 나 보험금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를 보험 수익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임의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그 채권 행사를 강제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결국은 반소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채권자가 채권 행사를 할수 있는 거는 자유가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부존재 확인의소가 제기되면서 강제로 행사를 강제당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히려 보험회사라는 큰 자본을 갖고 있는 회사가 소송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런 보험회사의 부존재 확인의소는 인정해줘야지, 그렇지 않은 무분별한 부존재 확인의소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반대 의견인데, 어쨌든 다수견은 예전처럼 해도 된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실은 더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실무에서는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실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험회사의 부존재 확인 소송 계속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거고, 뭐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혹시나 시험에서 이 반대 의견이 뭐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거의 나올 가능성도 없고, 공부를 뭐 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판례가 언제 중요하냐면, 당사자들이 이런 판례의 논리, 반대 의견의 논리에 의해서만 구제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는데, 그때는 이 반대 의견의 논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면 한번 해보자 라고 도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항상 소수 의견이 아니고 언젠간 다수 의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반대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을 할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판결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나중에 뭐 공부하실 때 한번 기억해 주시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보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일자 판례공보 형사 정치자금의 부정한 용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4321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정치자금법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은 제2조 3호에 보면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죠. 그러면 이제 사적 경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가계 지원 보조, 뭐 개인 채무, 향후의 동맹, 뭐 개인 취미 활동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되는데 이 부정한 용도에 대해서는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자금법에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에 관한 문제가 된 거죠.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이제 피고인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불출마 선언을 안 하게 되면 그 남은 돈을 이제 선거운동 하는데 다 쓰면 되는데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선거자금이 남은 겁니다. 이 남은 거를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 일부로 구성된 단체에다가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했는데 이 기부 행위가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 단체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부정한 용도의 지출이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까 말한 그 단체에다가 돈을 내는데 단체 회원이었죠. 이 국회의원도. 근데 이 단체가 종전 회비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한 것은 의례적 행위가 아니다. 설령 뭐 정관이 나중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따라서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3조 기부행위. 그러니까 그 정치인은 그 자기 지역구 내에 있는 단체나 선거구민 또는 자기 선거구민이 속해 있는 단체 이런 데다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부행위 제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매표용이에요. 그러니까 선거구에 있는 사람한테 돈 주고 표를 심을 산다는 건안 된다는 게 이제 기부행위 제한인데, 그래서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부정한 용도에 해당한다. 근데 문제는 이 국회의원은 선거 불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실제로 선거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기부행위가 맞나? 뭐 특히 선거구민 일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또 불명확한데 이게 과연 그런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113조가 말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들어가는지 이가 지금 약간 애매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113조 위반 기부행위를 기소는 안 되는데 이 부정한 용 정치자금법 부정한 용도 사용이라는 이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정한 용도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맞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 사건은 이 부정한 용도의 내용이 매우 불분명한데 통상적으로 두 가지 용어가 있고 앞에 용어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있는데 뒤에 용어는 없다면 이 뒤에 용어에 대한 그 내용은 앞에 그 단어의 정의에 준해서 보통 봅니다. 아까 말한 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썼는데 아니면 거기에 준해서 부정한 용도로 쓴 경우, 그러니까 사적 비용에 준해서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통 생각하는데 이 사건은 선거 불출마를 했는데 기부행위가 그 되려나? 이게 좀 애매한데 오히려 사적 경비에 쓴 것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부정한 용도를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정한 용도를 지금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서 가져와서 부정행위를 인정한 판례이기 때문에 법 해석에 있어서는 약간 퀘스천마크가 있는 판결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판례여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김학의 사건의 윤중천 면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5891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별 5개짜리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특가법 위반 뇌물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1심에서는 이제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죠. 1심에서 2009년 6월부터 11년 5월까지의 상품권 수수, 그러니까 윤중천 상품권 수수에 대해서는 입증이 없다라고 해서 무죄
사용을 하고 휴대전화 사용 대금 수수에 대해서는 이제 수수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중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해서 대권관계가 모호하다라고 해서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데 항소심에서는 이제 유죄가 인정되는데 어떻게 인정되냐면 신용카드 대금, 차명 휴대전화 사용 대금, 2009년 5월 술값, 금원 수수 이런 것들에 관한 윤중천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된다라고 해서 윤중천의 진술에 따라서 대가관계를 모두 인정해서 유죄가 인정이 됐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윤중천이 그 이제 검사하고 증인신문전에 검사와 면담을 합니다. 1심에서도 면담을 하고 2심에서 면담을 했죠. 1심에서 면담을 해서 하고 진술을 했는데 1심은 너 믿을 수 없다 해서 무죄를 했는데 2심에서 한번더 윤중천이 진술을 합니다. 그때도 검사가 다시 전날 김희신문 전에 윤중천을 불러가지고 면담을 한 다음에 2심에서는 진술이 약간 바뀌어서 대권관계가 인정된 것처럼 바뀝니다. 이렇게 검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불러가지고 면담을 한 다음에 1심과 2심의 진술이 바뀌었다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수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증인신문 전에 윤중천을 부른 거죠. 불러가지고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면담을 한 거. 요거는 매우 이상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는 두번다 불렀거든요. 1심에서 한번 부르고 2심에서도 그러니까 윤중천은 증인신문을 두번 했죠. 1심에서 한번 증인신문을 하고 2심에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1심 때도 검사가 미리 불러서 면담하고 2심 때도 미리 불러서 면담하고 그래서 각각 진술이 바뀌었다. 이러면 이 증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법원 그 형사 사건에서 없잖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야 이런 식으로 증인신문 전에 불러가지고 그것이 피고인에서 불리한 진술로 바뀌고 이런 것들은 신빙성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이 판결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증인이 그러니까 이제 윤중천은 지금 그 아마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가 아무 때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라든지 실형을 살고 있는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 증인이 된 경우에 이런저런 이유로 검사가 부릅니다. 검사실로 불러가지고 다른 사건 수사하면서 이 사건도 이야기하고 저 사건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술에 오염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대법원이 그런 검사 면담을 거친 후에 진술이 바뀐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 없다라고 해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죠. 이 판결은 그 이런 검사 면담을 통한 진술의 변경에 대해서 신빙성을 부인한 판결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의문이 있는 건 뭐냐면 그 전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다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신빙성에 대해서 그다지 문제가 삼지 않았죠.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신빙성을 인정을 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아마 무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판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유사한 사례에서도 이 판례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언제 적용될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걸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도 또뭐 이러저러한 뭐 이상과 다르다 뭐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대개 문제가 어떻게 된 경우냐면 이런 진술 없어도 나머지 증거로 유죄 인정된다고 해서 다 유죄해 버립니다. 그지 우리가 지금 그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불법적인 수사 관행이 있어서 그 증거를 배척을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증거로 유죄 인정된다고 해서 유죄 인정해 버리고 그리고 나서 형이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그 피고인들은 요 하나의 불법적인 그 증거에 관한 주장을 열심히 해도 오히려 부인한다고 해서 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증거 능력 배척에 관한 주장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이런 게 하나 나오면 전체 수사에 대해서 다 무죄를 하는 것이 이런 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될 텐데 아직까지 우리 판례는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 일부 범죄 진술이 없다 하던 치더라도 나머지
범죄 그 증거로 유죄 인정되면 유죄 인정하고 유죄 인정이 되면 자백하지 않고 반성 없다고 해서 형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쨌든 요 판례가 과연 다른 사건에서 유죄 인정이 될 거냐? 그리고 설령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 없어도 유죄가 되고 반성 없다는 이유로 형이 올라가고 이러면 결국은 도로 아미타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는 나중에 이런 사례가 계속 적용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다른 판례도 적용된다면 이 판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공동주택의 5개 계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243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이제 35조 1항에 보면 이제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동주택의 증축 행위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받지 않고 증축으로 하면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상으로 벌금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2019년 1월에 이제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외부 공간에다가 5개 계단을 설치합니다. 계단을 설치하는데 계단이 높이와 길이가 1m를 초과하고 면적이 3제곱미터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증축이라고 보고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아까 말한 그 증축의 경우 처벌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증축의 개념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주택법에 의한 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택법에 가도 증축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축에 관한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 혹시 무죄 아니냐 이렇게 다투는 거죠. 결국 처벌 법규가 있는 법률에 용어의 제기가 없다면 그 용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과연 처벌할 수 있느냐? 그걸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과연 죄형법정주의에 맞느냐? 증축이 뭔지 모르는데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심은 건축법상의 증축의 개념을 가져와서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하고 그 증축에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증축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 맞다라고 원심이 했는데 이게 혹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대상 법률에 정기 규정이 없고 준용 법률 여기서는 주택법을 준용하게 돼 있었는데 준용 법률에도 없다고 해도 관계 법령의 체계에 의하면 건축법상의 정의를 준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준용 규정이 없어도 건축법상 그 적용 법령의 해석에 의해서 법령 적용할 수 있고 건축법상에 보면 5개 계단, 그러니까 이제 계단의 일정 면적 이상의 5개 계단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한다고 건축법상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너는 허가받지 않은 증축 행위를 한게 맞다. 고로 원심 맞고 너 벌금 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어떤 그 이런 행정 법률,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법률에 있는 이제 처벌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벌 규정의 그 내용이 이것처럼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해서 그 해석이 막연히 있어서 죄형법정에 위반된다 이렇게는 안 보고 법 체계상 유사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가져올 수 있는 준용할 수 있는 법이 있고 그 법에 개념이 나와 있다면 그 법을 가져다가 그 내용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걸로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이 본 거죠. 그래서 이건 통일적인 통상적인 법률 해석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다 정도로는 알고 계셔야 되고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다투기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요 판례는 법률과 형사처벌 법그법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